제인. 제인 맞죠? 네. 예. 이름을 개운다는데 대단한 성과예요. 대단한 성과입니다. 같이 공부를 좀. 네. 제인, 샘, 잭, 써니, 크리스토, 케이트, 샤론, 앤. 야, 이런 날이 진짜. 야, 10명은 됐나 봐요. 근데 학교에서 불가능해요, 사실. 네. 한 학년 다 외워야 되는데, 이름 쓰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로 이제 외우는 애들이 아주 공부를 잘하거나, 아주 똑똑하거나, 또는 아주 좀 싸가지가 없거나, 그런 애들 이름 먼저 외우게 되죠. 네. 뭐, 그건 그렇고, 예, 이제 시작하기 전에요. 뭐, 그냥, 뭐 간단하게, 예, 뭐, 그나저나, 그, 저랑 그 전에 공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예, 그 다음 요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시는데, 장단점이 영어를 배울 때, 그, 뭐야, speak English very well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부분은 쉽지만 뒷부분은 이렇게 만만하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 저번에 어떤 분이, 어떤 학생이, 수능을 잘 본 학생이 한테 이걸 줬더니만, speak English very well이 어려워서 못 풀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수능 한 3등급 나온, 영어를 보잘 그래도 뭐, 한 80, 학교에서 시험 보면 80, 90 때리는 애들이 이걸 어려워서 못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문제집을 열심히 풀어서 80점이 나온 애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제 책을 보고서 이제 상급자형도 더 어려운 것도 좀 만들어달라. 제 동영상을 보셨는가 봐요. 앞으로 책, 거기 칼이 들어도 난 책을 안 만들겠다. 보셨는가 본데. 그래갖고 이제 그, 근데 그분한테 그랬죠. 저기 뒤에 한 엑서사이즈는 90회, 100회 가면 만만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집에 가셔도 제가 수업 시간에는 핵심만 이렇게 집어드리고 문제 같이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화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누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사실 머릿속에서 그리는 영어 수준은 얼만큼이에요? 머릿속에서 얼만큼 바라고 계세요? 저기 중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야? 이만큼을 예를 들면 저번에 들어있잖아요. 어디 바라고 있다고요? 원어민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을 바라고 있어요. 원어민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을. 근데 이제 그레마인 유즈 인터미디엇 편만 얼마큼이라고요? 요만큼이에요. 네? 그것만 주거라 하면 요만큼이에요. 그 영어를 포기한다 그랬죠. 저희 지금 수업하는 거는요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쵸? 한 40,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론 제 수업을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수업만 갖고도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모자라기 때문에 저기 뭐야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은 이거를 다 했지요. 다 하니까 줄더라고요. 뭐가 줄어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는 그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에서 버텨내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예. 네. 그 저기 대표적으로 이제 차론이 버티셨거든요. 버티기로 이제 버티기 모델을 버티셨는데 버티고 나니까 되게 좋아져요. 예, 그 다음 그걸 스스로도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다 이만큼을 원하고 있어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아예 나는 원하면 고등학교랑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왜냐면 이 정도 돼야지 뭐가 돼요? 어른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잡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발음. 그러니까 어떤 분이 후기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뭐라 그랬더라?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건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 자기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아니면 할 수 있는 말을 하세요? 할 수 있는 말을 하세요. 대부분 예.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나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거. 영어식 뭐라 그래요? 영어식 사고 해가지고 뭐 뭐라 그래요? 꿈도 뭐 또 몰라요? 영어를 꼬라? 아, 그럼 저도 안 돼요. 그 뭐 꿈속에서까지 영어, 미치죠, 막 그렇죠. 꿈은 그냥 한국말로 꾸셔도 돼요. 네. 그럼 뭐 꿈속에서까지 영어를 꾸니까 그거 필요 없고요. 뭐가 영어식 사고라고 그랬어요? 간단해. 우리 영어 수업할 때 하는 거. 나의 사고를 계속 조금씩 영어로 옮겨 보는 거, 궁금해 보는 거. 그것만 해도 자기 의사 표현을 해요. 네. 정확한 영어를 100% 구사하지 못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예,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목표는 여기입니다. 예, 그 저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제 책을 공부하면 영어를 원어민들하고 뭐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 수준 한 4, 50%예요. 4, 50%. 그러니까 말하기, 쓰기를
이 여기다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스트럭처를 활용해서 이 전치사와 접속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어휘만 일단 키워나가면 되게끔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는 거예요. 대충 알고 이거 말고. 네. 그래서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일단 보겠습니다. 70회 부사 기타, 그렇죠? 78페이지입니다.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제 부사라 그래서 부사의 일반적 위치에서 벗어난다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양쪽으로 78, 79페이지를 보시면 그 뭐 away 처음에 보면 away 나오고 그 두 번째 사람 enough 나오잖아요. 네. 걔네들 둘이 이제 좀 벗어나는 애들이고요. 일반적인 위치에서 벗어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나오는 건 좀 이따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그나저나 부사 일반적인 위치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부사가 바로 뭐라고 했죠? adverb이죠. adverb. 뭐를 수식한다고요? 동사를 수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동사 근처에 나온다 그랬죠. 문법 동사가 없으면 그냥 동사 앞에 오고 문법 동사가 있으면 문법 동사 기억나시죠? 막 has나 be나 그런 애들, will이나 might 그런 애들 있으면 어디 나온다? 첫 번째 문법 동사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위치인데 웬만한 애들은 그렇게 가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나온 애들은 약간 좀 다른 애들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한 10분 만에 한번 끝내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10분 걸릴 것 같은데 away 뜻 다 아실 거예요. 떨어져서 멀리, 그렇죠? 떨어져서 멀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전을 찾으면 옆에 눈을 0.3초를 돌려서 뭘 확인해라? 품사를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아, 그럼 이게 품사구나. 그렇죠? 보통 부사가 좀 이렇게 동사가 하나일 때는 좀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수식하는 동사가 하나니까. 근데 얘는 유난히 좀 뒤를 좋아하는 애예요. Go away. 저리 가. 꺼져라. 그렇죠? 쉽지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I'm sorry. Mr. Park이요, 지금 away, 예, yeah. this week. 지금 어디 away, 어디 멀리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away라는 얘기는 away 기본적으로 멀리인데,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못 보신,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런 어감이고요. 직역은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만 어디 가셨는데요, 그런 느낌이고요. 충분히 enough입니다. 물론 enough, 예, 이거 좀 많이 쓰는데 일단요. 오른쪽에 보니까 제가 이제 오히려 흐리게 중요하게는 항상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아 뭐 이게 동사, 형용사, 부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본다고요? 보통 뭐 앞에 와요? 부사들이. 꾸며주는 단어 앞에 와요. 동사 앞에 오거나 문법 동사가 있으면 부사에 들어가거나 이제 다른 단어 앞에 오거든요. 근데 얘네는 그 뒤에 와요. 예. 제가 이제 뭐 뒤에 오는 거, 예, 뒤에 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거기 보니까 명사 수식하는 게 명사일 경우에는 형용사가 돼서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 오죠. 앞에 오는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오타가 나 있습니다. 동사 뒤에 가니 형용사 뒤에요. 가로에 형용사 뒤에. 그건 그렇고 그러면 그 제가 오타이기도 하고 착각이긴 한데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감자들이 예, cooked, enough. 한국말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감자가 충분히 익었냐 그러죠. 예. 그게 사실 정상적인 어순이에요. 충분히 익었어 하는데 얘는 익었냐 충분히 뒤로 가는 거예요. 예, 일단은 뒤로 가는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감자 아니구나. 이거 there are enough chairs, 안트구나. 충분한 의자가 없어요. 거기 enough의 사살표를 빼서 오른쪽에 chair가 명사지요. 명사 표시 딱 하시고 n noun이라고 하시고 아 화살표를 빼가지고 enough가 아 이게 형용사 되니까 앞에 오는구나 요때만 앞에 오고 대부분은 그냥 뒤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거기 아까 그 cooked가 형용사예요 사실. 예. 많은 동사에서 형용사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요 무엇이 당신을 흥미롭게 합니까? 라는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 What interests you? 그런데요. What interests you? 그래요. interest가 원래 동사로서 우리 interesting, 뭐 interested 그래서 형용사로 일단 배우잖아요. 원래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동사에서 ing나 ed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전을 찾을 때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나중에 이제 바라는 수준은 단어 딱 보면 머릿속에 순서가 딱딱딱딱딱 보여야 돼요. 그게 이제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 그 순서가 이유가 있는 거니까. 품사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어지니까. 근데 쿡드는 예를 들면 쿡드 포테이토 그러면요. 쿡드 포테이토. 조리된. 그러니까 조리된 익혀진 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처럼 보이지만 모양새가 동사에서 와서 왠지 막 동사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면요. 나도 뭐를 여자를 소개시켜줬어요. 얘는 지난주에 친구가 소개팅을 시켜줬단 말이야. 생각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생각 있어? 그러면 뭐예요? 생각 있어가 아니고 거기서 생각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관심 있다는 얘기죠. 아예 interested이에요. interested. 그녀라는 in her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그럼 I'm not really interested. 그러면은 그게 이제 형용사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제 사업 얘기를 해줬어요. 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얘기했는데, very interesting. 그럼 뭐예요? interesting 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되게 흥미롭다는 얘기고. 예, 그런 식으로 많이 붙어요. 근데 그걸 구분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나 기온입니다. 뭐라 그래요? 네. I'm really. 네? 일단 주어는 나왔고, 항상 우리 제가 물어보더라도 항상 주어 동사 뭐라고? 기억. I'm married. 예, I'm married예요. 원래 Mary 여러분들 will you marry me 그러죠? 결혼한 거잖아요. 결혼 그 married가 형용사가 된 거예요. 동사에서 형용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일단 이해하시고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이분, 예, 이분. 하도 그냥 한국에서 이분을 강조해서 심지어. 한국 사람들이 한매친들이 많이 좀 강한 단어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건 그렇고 부사예요. 부사 간단하게 부사는 뭐 일반적인 위치는 일반적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적 위치면 제가 설명했으니까 예문 보겠습니다. 명사 Even my daughter can do it. 참 좋은 문장이죠. 느낌이 안 오세요? 아, 제가 신경 써서 만든 문장이에요. 내 딸도 한다 인마. 내 딸이 몇 살인데? 5살인데 예를 들면 그런 얘기예요. 예. 예를 들면 뭐 형광등 하나 못 간다던가, 예, 아니면 뭐 캔을 하나 못 넣는다던가 그런 거 했을 때 초등학생이 내 딸도 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숙제입니다. 예. 그냥 뭘로만 바꾸고 아들 있으신 분은 아들로만 바꾸면 돼요. 문장 만들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예. 우리 아들도 하는데 쯧쯧쯧 알려주시면 되고요. 어감을 좀 살려줘야 돼요. 그건 그렇고 첫 번째 문법동사들이 He is hopeless. 희망이 없다 무슨 소리예요? 한편 가망 없. 어떻게 느낌 오세요? 답이 안 나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대로 희망 없다라 그러면 저 사람이 희망을 잃었나가 아니고 네 그렇죠. Can even 예 동사는 can 하고 replace지요. 문법 동사가 can입니다. 여기 나오네. Can even replace 대체하는 거. Light bulb는 전구 우리가 전구 담아 전등이죠. 전등 하나도 교체를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여기 replace 예. 자리에 change로도 바꿀 수 있나요? Can't even change a light bulb.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replace가 더 좋아요. 예. replace는 원래는 그 자리에 다른 거를 대체하는 거거든요. change는 change도 여기선 의사소통은 되는데 change는 replace는 타이어도 리플레이스 한다 그래요. 네. 물론 체인지도 하지만 리플레이스는 의미가 더 좁아요. 같은 거를 갖다 끼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는 되고 뭐 체인지라고 해서 의미 소통을 체인지는요. 예를 들면 다른 걸 갖다가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럼 정보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을 것 같잖아요. 리플레이스 의미가 좁다고요. 그걸 알고 있는 건 좋습니다. 예. 좋은 질문. 예. 한 1, 2주 트레이닝을 했더만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질문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어. 네, 그건 그렇고요. 놀라운 거 보겠습니다. 단어가 두 단어로 되어 있어서 우리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건 이제 구라 그러는데 구란 얘기는 단어의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놀라운 거 그래서 다 부사 덩어리라고 해서 부사 구란 말을 안 쓰기 위해서 더 이상 문모가 아니다. 근데 제가 이게 적은 이유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 사람들이요. 많이 쓰고 우리말에도
쓸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위치는 친절하게도 어디랑 같아요. 다른 부사 위치들과 같다고 두 번째 줄에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 동사 D라는데 He is 만약에 He is my friend는요? 맞지요? 그는 내 친구야. 말 되잖아요. 놀러온거가 들어가서 더 이상 이제 나의 친구가 아닌 경우입니다. 지금요. 그쵸?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동사 teach가 동사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동사가 그냥 앞에 오는 거예요. My brother가 더 이상 영어를 가르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주어가 원래는 미스터 한이었는데요. 좀 더 한번 저기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일단 주어를 바꿨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fairly, pretty, 예, quite. 위 부사들은 우리말로 좀 꽤 차출에 남아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를 뭐 구분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가 더 많다, 적다, 뭐 정도를 근데 원어민들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미묘한 차이예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땡큐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밑에 오른쪽에 대부분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볼게요. 예, 모니카가 꽤 커요. 키가 크죠? 어, 그렇구나. 형용사구나. 소리. 그 다음에, my opinion. 나의 의견은 꽤 달라.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렇구나. 됐어요.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someone, rather. 그렇죠. 은 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많지 않은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소고요. 이게 제가 다소도 사실 좀 고민을 했거든요. 다소에도 여러 가지 보니까 한국말 사람들이 다소 엊그저께 우리 전 부사한 것 중에 그 저스트하고 언니의 그냥 있었죠. 그냥. 네. 그냥의 뜻이 되게 많았잖아요. 한국말의 그냥 뜻이. 네. 여기서도 몇 개 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 어떤 사전에는 fairly하고 pretty하고 quite를 somewhat이나 rather랑 비슷하게 묶어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약간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좀 적고요. 그래서 우리말의 꽤와 우리말의 다소에 들어가면 얼추 순서는 맞습니다. 네, 일단 보겠습니다. The price is 또 형사 앞에 왔어요. Somewhat, rather, 예, higher, 더 비쌌다. 부사라는 말은 뭐예요? 사실 괄호를 쳐서 빼도 문장에는 The price is higher 뭐 상관없지요. 예. 수식해주는 말이고요. Then I expect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비쌌다라는 얘기고요. 밑에 보니까 Jason이요. Embarrassed 뭐죠? 부끄러움. 방황한 거죠, 당황. Embarrassed. 예. 그래서 당황을 좀 했습니다. 해마가 울었을 때. 그렇죠. 당황하고요. 됐죠? Cried. 그 다음에 somehow 보겠습니다. 아,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부사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어찌된 정문인지 모르겠으나 또는 정확한 정의 방법은 알 수 없지만 그걸 이제 또 간단하게 하면 어찌 되었던 간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냥 뭐 정확한 영문이나 영문인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예 인데요. 한번 볼게요. I will get some money somehow. 이게 뭔 소리예요? 돈을 구하긴 구할 건데 방법은 나는 아직은 모르는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예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일단요 영어를 모르는 somehow가 나오면 이제 방법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somehow he arrived there in time. In time은 시간에 좀 맞게.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도저히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도착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지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뭐 총알을 타고 날아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위치는요 보면요 맨 뒤나 맨 앞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일단 그렇다 치고요. 제가 위치를 설명해 드리지만 좀 이따 알겠어요. 위치에 관해서는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Overseas하고 Worldwide입니다. 얘네는 예 일단 저기 부사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해외에서 그래서 뭐 해외에서 그럼 한국말로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In Overseas 이런 말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를 부사이기 때문에 Overseas 자체가 해외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서. 그다음 Worldwide는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라는 그런 느낌을 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문장이 이제 맨 뒤고요.
명사 앞에 위치할 때는 아예 품사가 바뀌어서 형용사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I really want to study. 공부하고 싶어요. 해외에서, 바다 건너 해외에서.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요. The number of overseas students. overseas에서 화살표를 빼가지고 오른쪽에 students 연결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당연히 students는 명사지요. 예. 딱 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유학생들이 증가했답니다. 최근에 한국에 증가했고 동사는 has increased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삼성이죠. 삼성은 우리 발음이고 삼성이 갖고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사무실들을 월와이드 전 세계 여기저기라는 얘기고요. 이때 부사기 때문에 그냥 문장 맨 뒤에 남았어요. 월와이드 바로 쳐보세요. 말 돼요 안 돼요? 삼성 has 100개 이상의 사무실 갖고 있다. 말 되죠? 그거 자체로. 아까 저기 부사로 I really want to study 하고 overseas 가르쳐도 되고 위에도 만약에 overseas 그 첫 번째 문장 예문에 그 거기도 말 되는 거예요. 부사기 때문에. 그래서 보겠습니다. 토요타 다시 형용사로 토요타에서 worldwide reputation 전 세계적으로 뭐 인정받는 그 정도 전 세계적인 명성 reputation 명성이죠. reliability는 이제 믿을 수 있다 의존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보장이 이제 없다 이죠 신뢰성 정도를 보겠습니다. 기계를 얘기할 때 reliable이라는 얘기는 reliable가 기본적으로 의존하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고장이 없다 여기서는 장고장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차가 기계적으로 참 튼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셀프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문법 책에는 얘를 뭐 셀프 할 때 같이 집어넣긴 하지만 재규대명사에 같이 집어넣긴 하지만 뭐 재규대명사 그렇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요, myself, yourself, himself 쭉 나오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그 자살했다 할 때 뭐라 그래요? He killed 죽였다. He killed himself 그죠? 예, he killed himself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그 자신을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그때는 뭐 그 자신을 그래서 재규 대명사라고 그래요. 재규 대명사를 아는 건 용어를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데 만약에요. 개를 죽였어요. 네? 영화 같은데 보면 개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영화 같은데 보면. 네, 그렇죠? 예. 요즘 한국에 복날이라 그러죠. 그건 그렇고. 네. 개를 죽였어요. 그러면 he killed the dog이죠. 직접 그러면 himself를 뒤로 붙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뒤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직접이라는 의미로. 볼게요. 예. 그래서, 실제 품사는 대명사긴 해요. 재규 대명사라 그래서 우리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실제 어떤 문장 맨 뒤에서 부사처럼 그냥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직접 그렇게 쓰입니다. 문장 보니까 Did you do it yourself?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do it 했냐? 그거 했어? 네가 한 거야? 이거 직접? 직접이라는 그게 가장 근접한 해석이고 뜻도 맞고요. I usually change 바꿉니다. Oil 그러니까 엔진 오일 얘기하는 거고요. 내 차에 myself 뒤에 그냥 딱 붙여주지요. 거기 둘 다 가르쳐보세요. yourself도 가르치고 myself도 가르쳐보세요. 말 전해볼게요. Did you do it? 했어? 네가 했어? 라는 얘기고요. 내가 바꿔 자동차 오일을 뒤에 뭐라고요? 그냥 직접 이렇게 부사적으로 붙은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뭐 그림 한번 볼게요. as 품사가 볼까요? 뭐? 아니 품사. as요? 해야지. 아니, 보면 알잖아요. 문장을 보면 알잖아요. 뭐야, 품사. 왜 그러세요, 저기, 사람. 이걸, 아예 웃지 마시고. 그, 아이, 예. 품사 뭐죠? 현장사님이잖아요. 왜요? 그 뒤에 초동사 나오니까. 그쵸? 그거 파악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영어 실력이 딸려야 안 딸려요. 딸려요. 딸리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그럼요, 당신이 볼 수, 뭐예요? as, 뭐, 듯이 그런 뜻이죠. cp, 뭐 그런 거. 보듯이, 모사 cp. father of three daughter고요. 그 다음에 the first picture was taken 2007년이더라고 찾아보니까요. 꼬맹이가 저기 조그만 게 하나 있고요. 딸이 둘임, 딸이 셋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제가, 뭐야, 초년에는 여자복이 없더니만 이제 중반, 중년 넘어가서 여자에게 둘러싸이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 집에 유일 그 다음에 세컨 픽처는 2003년이고요. 애니 두 개예요? 네? 2013년. 어디에요?
어, 그런데 그럼 네, 오타. 네. 알아서 될 거는. 그다음에 2003년에 그다음 My daughter grew a lot 성장했다는 얘기고요. During the period는 the period 그 기간 동안에 I'll let you know about the dog 개가 저기 뒷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건 이제 우리 집의 유일한 또 자 수컷입니다. 예, 네, 유일하게 일단 그렇고요. 피해 보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는 가리시고, 가리시거나 의식적으로 보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보지 마세요. 눈으로 확인을 해볼 거니까. 예. 그래서, 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 오른쪽 페이지는 우리가 바로바로 확인해보면 의미가 없어요. 왜요? 머릿속으로 한번 이게 뭘까? 한번 문장을 만들어보고 확인해보는 겁니다. 머물러라는요. Stay away, just stay away from me. 어, 막 얘기를 하고 싶으시죠? 예, you 나오고 you. Piece of 뭐라고 그러셨어요? Piece of shit인데 piece of shit. 답을 한번 볼게요. 예. 이런 표현은 사실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 요건 해줘야 되잖아요. 예, 머물러라 떨어져서 stay away from me. 이거가 지금 이제 어감에 따라 틀리지만 말 그대로 꺼지라는 얘기예요. 예, 스테이, 제발 나를 좀 꺼지라는 얘기고요. You piece of shit. You. 다음에 동사가 안 들어가 있죠, 지금요. 예. 예. 근데 욕할 때는 막 이렇게 그렇게 날려요. 동사가 필요 없잖아요. 예, you piece of shit. 그러면 돼요. 예. 그래서 욕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동사 쓸 시간이 어딨어요? 빨리 뱉어야 되는데. 예, 일단요. 그래서 에이, 똥같은 너, you piece of shit. 그러면 되고요. 느낌이 오시죠? 예. 다음 거요. Do you have enough money for your holiday? Yeah, for your holiday 하면은 지금 휴가 너 그거 갈 거 알고 있는 상황에서 for the holiday도 어떤 그 지금 휴가 가기를 한 거 그냥 휴가 아무거나 처음 휴가 얘기를 끊어 for a holiday. For a holiday. 예, 돈이 있느냐라는 얘기고요. 어렵지 않아요 앞부분이니까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3번이요. 그는 He even has a wine story. 어디 안 가보셨어요? 주변에 저기 와인 셀러라 그러죠? 주변에 없으세요? 네, 없어요. 그런 친구분들? 다들 우리 한 명씩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와인 셀러 그 왜 호주에 뭐냐 집에 당구대 있는 분 아시죠? 네, 당구대 있고 미니 바가 있죠. 아. 옛날 집 보면은 아예 거기다 코너에다가 그러면 우리 조그만 냉장고 아. 중에 이렇게 키 요만한 냉장고 뭐라 그래요? 영어로 키 요만한 거 열면 위에 냉동실 조그만 거 하나 있고 밑에 음료수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요? 바 프리지라고 그래요. 바 프리지. 술집. 바에서 쓰는 거. 가정용에서 이렇게 놓고서 거기다 맥주 채워놓는 거. 바 프리지에 뭐 이렇게 있고, 요만한 사이즈 당구대 있고, 이쪽에 바, 미니바 이렇게 해놓고. 아, 예. 그쵸? 더 보자면 이제 지하 내려가면 많이 쓰는 거 다 나오고. 그쵸? 있어요, 선생님은? 없죠. 그쵸? 당구대까지는 봤어요. 당구대하고 미니바 있는 집은 봤는데, 옛날에 집이 넓을 때, 요즘엔 브리즈번의 집들이 새로 짓는 데 좁잖아요. 땅도 작고. 근데 옛날에는 뭐 천 스퀘어는 기본이니까. 땅 보니까 넓게 넓게 해갖고 이제 밑에 차고를 바프리지 바 그러니까 뭐 게임즈룸이라 그래 게임즈룸 게임하는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차고 따로 있고 그런 데가 따로 있어요. 옛날 집들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힘들죠. 여하간에. 스퀘어 그게 스퀘어 어떻게 스퀘어 1미터 1미터 아. 예, 원 스퀘어 1미터 1미터 그거고 그래서. 뭐 1000스퀘어면 얼마예요? 땅 대지로 한 300평, 네. 330평 정도 되지요. 네. 그래서 옛날에 그게 기본이었어요. 그 정도면 그냥 사이즈. 1000스퀘어라 그러면 이제 크지요. 330평. 요즘에는 뭐 얼마를 끊어요? 300, 400을 끊잖아요. 예. 완전 사실 그렇게 끊으면 안 돼요. 호주에 넓고 넓은 게 땅인데 뭐 그건 그렇고요. 제가 1200에 시골에서 1200에 살다가 여기 우리 동네 임시로 렌트를 사는데 600이 딱 들어갔는데 가까워서 너무 가까운 거예요. 집으로 막혀 있으니까 다 집들이 지금 간 데가 800 정도 되거든요. 790, 80 정도 되는데 조금 나아요. 예, 조금 나아요. 여하간 그건 그렇고 그래서 예, 그 어떤 분은 뭐 저기 그 일하러 가셨대요 거기에.
타일 기술자인데 그 부잣집에 일하러 가는 와인셀러도 있고 지하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와인 창고도 있고 수영장이 이제 50m래요. 레인 두 개 둘이서 경주할 수 있는 거. 예. 그럼 그렇고요. 예. 보겠습니다. 와인셀러고요. 4번 보겠습니다. 너는 아니다. 유아 노 롱거 마이 프렌드 아이 돈 원 투 씨 유 애니모 어떻게 잘 읽으세요? 잘하세요. 예. 보겠습니다. 나는 했다. I did well in the exam. 네. 그래서 in the exam 보통 이는 씁니다. 그다음에 exam. The exam was pretty easy. 뭐 fairly 나와되고 quite 나와되고요. 6번이요. 나는 찾을 것이다. 그를. I will find him. Somehow. 7번이요. 비자. Visa and Mastercard has accepted. Are accepted. Worldwide. 예, 괜찮아요. 지금 뭐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이해하고 금방 갔다 그래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연습이 필요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깜빡 잃어버렸는데 지금 어순이 틀린 애들이 몇 개 있었죠. 부사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애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거를 가장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는 하잖아요. 아까 이해한다고 내 것이 되는 거는 다 아니라 그랬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부사의 위치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알아야 돼요? 사실 감으로 알아야 돼요. 감으로. 감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많이 듣고 돼요. 접해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게 사실. 머릿속으로 여기다가 이거는 문장 멘트, 별표, 형광펜 이런 것 쓰는 소용 없어요. 그냥 듣다 보고 보다 보면 알게 돼요. 감으로.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8번이요. When Wendy is no longer in love with me. 그렇죠? 됐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9번이에요. There is the beach. 5 minutes away. 10번 보겠습니다. My husband no longer smokes. He quit three years ago. 왜요? 3 years ago. 거기 10번 한번 답을 볼게요. 잠깐만요. 거기 smokes에 읽어보세요. 뭐를 주의하라고 그런가 하면은 no longer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뭐야 그 스모크스가 S가 붙으면 3인칭이라는 얘기죠. 이런 거 그대로 따라간다고요. 예.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가끔씩이요. 보겠습니다. 이제 됐고요. 11번이요. 나의 가장 좋아하는 식당. My favorite restaurant is no longer there. It's so sad. 그런 데고요. 12번 보겠습니다. 부어라. Pour the water away. It is no longer drinkable. 네. 13번이요. Your English is really good. Yeah, 뭐 아무거나요? Good. I am impressed. 나중에 저희가 공부할 거지만 impressed는 감명이지만 어떤 감명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신다고 고개를 기억나신다고 고개를 끄덕거렸다는 걸 우리가 카메라를 듣지 못했지만 저희는 증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기억나시세요? 예, 네, 아니 그 얘기를 들었던 건 기억나시죠? 네. 약간 괜찮아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남이 잘했을 때 잘한 거 같고 내가 감명 우리가 감명 뭐 그런 뭐 감명 감동이라 그러면 이제 딴 쪽으로 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잘했을 때 well done의 다른 말이에요. well done
뭐 예를 들면 누가 했어요. 기가 막히게 뭘 싸요? 기가 막히게 요리를 합니다. 예. 뭐의 달인이? 초밥의 달인이야. 칙칙칙칙 만들어요. 와우. Well done 해도 되고, good job 해도 되고, I'm impressed. 그러면은 와우, 즐기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숙제입니다. 홈워크 표시 해주고요. I'm impressed. 다음번에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좀 있어야 돼요. 14번이요. He is no longer 읽을 때 no longer가 아니고 no longer가 돼요. No longer. 마찬가지로 이거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게 L 소리가 항상 뭐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래 받침으로 간다 그랬죠. How long이에요? How long이에요? How long이죠. 그래서 no longer 이렇게 no longer. 노런 거 하면 좀 힘들잖아요. 아니겠어요? 놀러온 거 괜찮아요? 괜찮으시더라도 예, 놀러온 거 예, 놀러온 거 하시면 되고요. 예, 더 이상 he's 놀러온 거 믿음직하지 않아. 아까 뭐지? reliable. 내가 좀 믿을 수가 없어. 일을 처리를 잘 못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We need to find other people. 예, 다른 사람들이라는 얘기고요. 예, someone else.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게 이제 의미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someone else. Yeah. Other people 그러면 안 돼요. 그 틀린 영어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국말로는 다른 사람이니까 other people 되잖아요. 안 됩니다. 15번이요. 있다. There is. There is. World. 정글의 법칙 가져오신 분들은 그 부족을 생각하실 거고, 예, 네, 그렇죠. 뒤에 읽어 보니까 뭐예요? 뭐 통계학자들 뭐 그런 부족이죠, 그렇죠? 부족 족자 그거 프라이브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부족 뭐예요? 쇼티지지, 쇼티지 부족. 월드와이드 쇼티지요. 뭐예요? 바이오. 바이오 과학자들 어카운턴트가 왜 나와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되구나. 스태티스티션. 뭐라고요? 스태티스티션. 스태티스티션. 이걸로 또 시간 보내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스태티스티션. 보고 읽으려 하지 마시고 소리 듣고 따라하세요. 스태티스티션. 스태티스티션. 원래는 스태티스티션을 그렇게 끄는데 스태티스티션. Statistician. 됐어요. 네. 소리 듣고 따라. 그래서 보. 네. Statistician. Statistician. 누가 또 틱틱거립니다. 한 번 더. Statistician. Statistician. 예. 연습 좀 하세요. 집에 가세요. 계속 틱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예. Bio statistician이죠. 그래서 이런 통계학자들 숫자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16번입니다. 나는 더 이상 I no longer drive. 현대. 또는 옛날 영화식 발음으로는 Hyundai. 예, 그렇죠. 현대. 대신에 Instead. I drive a Toyota나 a BMW 됩니다. 그냥 나 토요타 뭐라 그러면 이제 어 붙이면 돼요. 그게 어 토요타가 이제 토요타로 된 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17번이요. 가서 확인해라. Go and check it yourself. 직접. 네, 그렇죠. Yourself. 배운 거 쓴 거예요. 그렇죠? 꼭 조금 아까 배운 거. Yourself. 그 다음에 You will understand it better. 더 잘 되고요. 18번 보겠습니다. To a very 차이점. 부정적. 예, to가 돼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지금 it's too sad라는 얘기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다 it's very sad에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베리가 네. 더 넓은 의미예요? 아니요. 베리는 부정적이진 않아요. 아... 예. 근데 투가 들어가면 일단 부정적으로 들어가서 we are very late는요. 매우 늦었는데 그 이후로 뭐가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고요. 예. 예. we are too late는요. 너무 늦어서 뭐가 일이 틀어진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너무 예쁘지 않아서 뭔가 일이 지금 틀어질 겁니다, 지금요. 보겠습니다. 19번이요. 예. Steve. 있다. Steve is away. 감기로. With flu. 몇 번이지요? 19번이요. 19번이죠. 예. Steve가요, 아파왔는데, 독감은 flu죠, flu. 예. 예. 그래서 flu로. 그래서 has 뭐뭐 이어왔다니까는 has been now has been sick 일주일 동안 for a week now 나왔고요. 20번 보겠습니다. 나의 아내 my mother is no longer sick. 그녀는 she is very pretty active now 지금은 활동적이다라는 얘기고요. 21번 보겠습니다. My neighbor. 간타니까는 is not very friendly to us. They don't even. 품사 뭐라 그랬어요? 부사. 부사 붙이면 첫 번째 동법 동사 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 they don't even talk, they don't even say hello, say hello to us입니다. 일단요.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they don't even 부터 나와요. 그냥 많이 다 듣고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이분의 위치는 어디더라라고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말할 때는요. 그래서 많이 듣고 익혀야 돼요. 일단 머릿속으로 아는 거 첫 번째. 머릿속으로 아는 것도 왜 중요해요? 내가 실수를 했거나 헷갈릴 때는 나의 논리를 갖고 와서 맞출 수가 있잖아요. 특히 라이팅 같은 거 할 때는.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도 모르면 그때는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양쪽 다 필요한데 여기서는 They don't even say hello to us입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네, 삐삐. 오키도키. 워키토키 같은 소리 하는데. 워키토키가 물론 이제 귀여운 말이에요. 걸어다니면서 말할 수 있다는 워키토키인데, 그 원래 워키토키의 정식명은 뭐예요? 라디오죠, 라디오. 아, 예, 라디오예요. 무전기를 라디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삐삐는 아니고, 삐삐 뭐예요? 페이저죠, 페이저. 페이저라고 합니다. 페이저? 없어지니까 일단요. 무슨 어출기는 No longer used it. Sure. 오른쪽에 다 나와 있죠? 예? Some people 아니에요? Only some people 태요? 네, 보세요. Only a few people은 더 적은 거고요. Only some people은 그보다 많은 건데 예, 주변에 쓰시는 분 계세요? 삐삐? 요즘에? 아직도 있대요. 아, 쓰는 분들이 저번에 아,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예. 영원히 쓰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렇대요. 아. 예. 뭐 그건 그렇고요. 23번 보겠습니다. 예. 또 vacation. vacation이요? vacation은 미국 영어인데 미국 영어를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vacation에 public holiday 네, vacation은 무슨 뜻이에요? 휴가요, 휴가.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holiday, holiday. 예. 그래서 school holiday라고 해야지 방학이 되는 겁니다. 보통 방학이니까 holidays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school holidays가요 only 나 just a week, one week보다 a week, week away 예요. 그래서 뭐고요? 지금 only하고 just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only just 어떤 느낌이에요? only a week away 무슨 뜻이에요? 지난번에 했지만 뜻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렇죠? 겨우. 겨우 아니까 그 한국말로 이제 겨우인데 겨우의 뜻이 또 뭐가 있었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 양이 적은 거가 있었죠? 나리너프로 있었잖아요. 그거.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됐고요. Only just a week away고요. 24번이요. 나의 삼촌. My uncle. Yes. 일하고 있다. Is 현재 currently. Is currently working overseas. He sells aluminium. 뭘 하고 있고요. 25번 보겠습니다. 경제. The economy of Korea is no longer healthy. C가 아니고 healthy. C는요, 그 상시오시고 2와 2 사이에서 발음이 나와요. C. C 그러면 안 돼요. 그건 ABC 할 때 그 C고 healthy. 그래서 내 걱정된다. I'm really worried or concerned. 맞아요. Really worried. 했고요. 26번이요. 이 상자가 큰가? Is this box big enough? 그죠? Big enough? Do you need a bigger one? 아주 자주 쓰이는 대명사입니다. Bigger one 했고요. 27번이요. 말한다, 의사하게. I don't. 가로 치는 거 사실이고요. 학생의 기본 자세들이 너무 잘 갖추셔가지고 가로 숫자만 낸다는 내주면 가로만 돼서는 안 해요 그걸. 하셔야 돼요. 어때요? 말하는 거. Talking. 또는 speaking. Speaking. Of the doctor. 예. I'm no longer. 나올 일. 아. I no longer have the stomach은 위통이고요. 복통이라고 했잖아요. 아, abdominal. 따라해보세요. Abdominal pain. 예요. Thank you very much. 되어있고요. 예. 지금 27번 답을 잠깐 보면 no longer 이미 no가 들어가 있죠. 부정이잖아요. 뒤에 당연히 그냥 긍정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겠습니다. 28번이요. 나의 아내, my wife. No longer uses MSG. MSG라고 누가 그랬어? 뭐예요? Artificial. Taste. Flavors. Flavors요. Artificial flavors. She only uses natural herbs and spices. 심지어 나의 아내. Even my wife knows how to change a flat tire. You better learn it before you go camping. 30번이요. 나의 동업자입니다. My business partner. Was it hit by a car? 32번 보겠습니다. 나의 여자친구. My friend is no longer a fan of
34번이요. 나는 맞췄어. My wife 실망했다. Was disappointed. 과거 얘기하는 거 옛날 얘기. Was somehow rather disappointed. 시설에 with the facilities of the hotel입니다. 지금 실망했다. 실망했었다 했는데 어썼다로 붙여보세요. 실망했었다. 어슬 붙여보세요. 만약에 이게 애매한데 제가 책을 쓰면서도 애매한 부분. 한국말에 실망했다라고 그러면 어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가 될 수도 있어요. 나 너한테 실망했어라고 그러면 그때는 현재를 받아야 돼요. 실망한 상태가 지금 현재니까. 그럼 내가 너한테 실망했어 그럼요. I am disappointed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어제 실망했어 내가 한국말도 말 되죠. 너한테 실망했어 어제 사실 내가 저기 그 여자랑 얘기했을 때 사실 굉장히 실망했어. 그때는 뭐예요? 과거죠. I was인 거예요. 했었다라고 쓰면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되긴 하는데 했었다라고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과거는 과거지. 한국말에 했다가 과거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현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was 예 지금 만약 이게 만약 현재가 되면요. 아내가 지금 딱 왔는데 나 호텔이 지금 아니야 실망 우리 아내 실망했어 지금 실망한 상태를 한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she is disappointed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보겠습니다. 36번이요. 다이앤 있다니까는 is no longer at your side. 너의 편에 있지 않다. 예, 또는 on your side라고 돼요. On your side. On 적으세요. 거기다가 제가 이게 그 전치사 하는 배려할 책이 아니라서 제가 뭐 굳이 책에 넣지 않았지만은 on your side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너 어느 편이야? 뭐라 그래요? Which side are you on? 따라해보세요. Which side are you on? 그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건 물고요. 어느 편이야? Which side are you on? 쳐보세요. Which side are you on? 또는 뭐 at 이렇게 하는데 됐고요. 네? Are you at? 뭐 at도 되고 on도 되고요. 예. 그래서 you 찾을 필요가 있다. 뭐죠? You need to find 다른 사람. Someone else. 37번 보겠습니다. 이 차는 is it a car? 8번 보시겠습니다. 캠핑 제대로 가보신 분 호주에서 계세요? 캠핑 좀 다니시는 분? 저는 차 사서 네, 그 뭐야 가족일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 갖고는 안 되죠. 안 돼요. 진짜 택도 없고 예. 저는 이제 그 포일 드라이브를 몰아도 저것도 꽉 차요. 보통 그래서 트레일러까지 달고 다니는데 하여튼 여건 그렇고요. 38번 보겠습니다. 네이튼. 가장 근접한 발음이에요. 네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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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튼.
뭐라고요? 네이튼. 네, 아니, 네이튼도 아니고. 딱 걸렸어. 네이튼. 네이튼.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no longer works. 로서 as a computer programmer is not a salesperson IBM이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일 거예요. 원래는 네, 제가 정확히 기억할 아마 정확할 겁니다. 원래는 그거였을 거예요. 그거였고 그거였을 거가 아니고 원래는 그걸 겁니다. 39번 보겠습니다. 그녀가 She looked. 근데 이제 또 우리가 그 뭐 의미론으로 들어가면 세분한 룩은요 내가 보급한다라는 거고요. 심은 인듯하다, 인듯하다. 한국말로 피곤한 것 같아랑 피곤한 듯 보여예요. 엄밀 따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걸 넣어도 여기서는 이 전반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건 상관이 없고 룩은요 말고 내가 보급한다라는 거고 심은요. 아니 여기서 과거니까 룩도 보고. 그러니까 심은 정황상 보니까 뭐 전화를 통화했는데 나 지금 보니까 걔가 안 될 것 같아. 그런 뭐 그런 느낌이고요. 뭐 인듯한 거고 룩은 보급한다는 거고요. 둘 다 뒤에 형사가 나오긴 맞습니다. 형사가 나옵니다. 타이어도 형용사죠? 네. 예, 나오고요. 뭐 따로 숙제 안 해드릴 거면 다음번에 제가 숙제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나의 아내 My wife no longer by 사지 않는다 해도 여기서 샵으로 할게요. 일단요 샵으로 갈게요. 샵. 예, 동사로 샵이 하나라는 뜻이 있어요. 바이가 틀렸던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 샵. I don't shop here. 그러면요. 나 여기서 안 사. 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샵's at 뭐예요? 전통시장들. Traditional market. 그들은. They are up to hot in summer and too cold in winter. 41번이요. There is another. 또 하나니까 another. Gas나 petrol station. Close to. Not far away. Not far away. 이거는 뭐? 뭐 많이 들어서 아는 수밖에 없죠. 42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다 나와 있어요. 쓰실 거 없습니다. 예, 필기할 제가 필기하라는 거 하시면 돼요. 예, 필기할 거 없습니다. 42번이요. Lion이라는 얘기 뭐예요? 거의 아 소리 나죠? 여러분들이 L과 아가 발음이 구분이 잘 안 되면 라 그러면 입천 입 혀끝이 입천정에 붙지 않죠. 입천정에 붙는 건가 L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그럼 뭐예요? 오른쪽 right. 그러면 right. 돼요. Right. 뭐, 형광 등은요? right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right로 구분하면 거의 구분이 돼요. Ryan is is no longer member of our Facebook team. He joined the Facebook team last year. 43번 숫자 The number of overseas students in Korea has increased recently.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 이유는요? 최근에 어떤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그때 현재 완료를 쓴다고 그랬죠? 똑같은 문장이 앞에 나온 거고요. 44번 저자 Publisher는 발행인이에요. 출판사 사장 저자는요? author of the book became pretty successful and even appeared on TV a couple of times 그런데요 40
5번입니다. 대통령. The president, the president no longer is no longer popular among among the people. Among the people. Is the people. It's because he 행동한다. Looks like 행동한다. 동사. He action. Behaves. Behaves. Acts. Acts. Like a king. Like 누구에게 했는지 아시죠? 예, 그 대통령. 네. 예? 아시잖아요. 네, 그 대통령. 네, 알아서 하세요. 46번이요. Vin이죠, Vin. Is away. On holiday. On holiday. He will be back next week. Terminator 아시죠? I'll be back. 좋죠. 47번 보겠습니다. 사카린. 너무 안고 오셔도 돼요. 사카린. 사카린. 진짜 새로운 글쓴 줄 알았어요. 아니고. 사카린. 사카린. No longer.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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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양쪽을 나눴어요. Permit 손 들어보세요. Permitted. 또는 하나 보였어요. Allowed. 둘 다 맞긴 맞아요. 둘 다 맞는데 Permitted는요. Permitted는 굉장히 포멀해요. 어떤 공식 서류나에서 나올 말이고 허가되어진다 allowed 형태에서 saccharide is no longer permitted 퍼밋이 허가라는 어떤 그런 증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parking permit이라고 parking permit 대학교 같은 데 주차할 때 그건 이제 allowed 사용되는 no longer allowed to be used 어디에서요? Used 음식에 food 많은 나라들에서 In many countries, May. 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In May, cause, cancer. 이쯤에서 잠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뇌당해 있다 그랬죠. 그 어느 정도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 We are all brainwashed. 내가 씻겨진 거예요. Brainwashed. 어느 정도는 뭐라고 했어요? To some extent. Brainwashed. 따라 읽어보세요. We are all brainwashed. To some extent. Extent는 이제 뭐 뭐예요? 어느 정도까지? 저번에 저거 드렸어요. 이건 뭐 적으셔도 돼요. We are all. We are all. We are all brainwashed. Washed. To some extent. 체내되어 있잖아요. 왜요? 삼성이 또 하나의 가족처럼 느껴지니까. 그렇죠? What's the reason to be brainwashed? Yeah, when you don't know the truth. 그렇죠? When you don't know the truth, you will hear something all the time. Those something became 뭐가 돼요? The truth. 사실이 되는 거예요. 맞죠? 모를 때 자주 들리면 그게 이제 여론 조작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거 며칠이에요? 2014년 며칠. 8월 4일. 그렇죠? 4th of August죠. 근데 최근에 어떤 뉴스가 몇 번 나왔는가 하면은 사카린을 합법화하겠다 사용하는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뉴스에 몇 번 연속을 몇 번 나왔어요. 근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사카린이 몸 무슨 맛을 내죠? 단맛을 냅니다. 그렇죠? 사카린을 이제 인공적인 물질이에요. 설탕은요? 네, 추가 기준이 설탕은 천연 물질이에요. 네. 네, 천연 물질인데 그럼 사카린하고 설탕하고 뭐가 나쁘냐? 많이 먹으면 둘 다 나빠요. 어떤 음식은 마찬가지. 한 음식만 많이 먹으면 둘 다 나쁜 거고. 근데 이제 결정적 차이는 뭐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사카린을 허가를 하겠다. 이유는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FTA. FTA 뭐예요? 약자예요? Free Trading Agreement. Agreement. 자유무역 협정. Agreement가 동의잖아요. 어디예요? 미국하고 얼마 전에 명박이기 때
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좀 실망해야 되죠. 뭐 하든 명박이 됐잖아요. 네. 그렇지. 명박이 됐잖아요. FDA 미국이랑 했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사카린을 어느 정도 기준량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네. 그럼 FTA 하면은 미국에서 과자 한국은 80년대 후반인가 얼마부터 사카린을 전면 사용 금지했어요. 네, 발암물질 유발이 발암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했어요. 근데 미국 거를 한국에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한국에서 통과를 사카린 허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간단한 원리예요. 그거 하나는 그게 FTA 미국 FTA 그거 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막말로 대기업 똥꼬 빨아준다 그러죠. 예. 제가 사카린을 쓰고자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저렴하다. 50 times cheaper. 설탕보다 50배가 싸답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인 거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예를 들어 롯데자가 있잖아요. 롯데나 과자 만드는데 설탕 안 들어간 그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설탕이 엄청 보통 과자 만들려면 달게 들어가는데 50배가 차이 난다는 거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30배에서 50배 차이 난다 그러는데 그럼 과자 값을 내릴까요? 뭐 그거는 이제 뭐 한국의 전례를 봤을 때 그럴 일은 없을 거고 네. 딱 두 가지입니다. 네. 뉴스를 계속 떼드리려고요. 제가 화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요? 국민을 위한 건 아니고 전혀 국민을 위한 건 아닌 거고 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아, 이제 안전하니까 몇십 년 동안 사용할지 안전하니까 그렇죠? 근데 뭐예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쓰면 안 되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그 미국서도 마찬가지. 사실 미국서 뭐 광우병에서 흐리하지요. 그렇지만은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조금만 일만의 가능성이. 그러면 이제 사람이 생명을 담보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딱 하나의 뭐 때문에 설탕으로 대체되잖아요. 네. 대체물이 있는데 기어이 사카린을 쓰겠다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요. 네. 그 화가 나는 게 사회시간도 아니고 일단 문장이 나와서 예. 그래서 예. 캔서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학계에 보고되어 있어요. 예. 그 양이 얼만큼 넘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쓰지 말자라고 해서 쓰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그 아이들 과자나 그런 데 쓰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겠습니다. 경찰입니다. 더 폴리스 예. 갖고 있지 않다. 리스 no longer. Do not 지지요. Do not don't have enough evidence. 그렇죠. Don't have 보내도 되고요. Do not 예 그다음 그래서 so less 예 그들은 그들 아 그들이 안 나오나 they 적으세요. 그들이 they day 두었다 set 어떤 상태를 다 set 그를 him free set him free 그렇죠? 그들은 경찰을 얘기하는 거고요 set him free입니다 49번이요 대부분의 소매업자들 most of 소매업자들 retailers죠 retailers 습관적으로 most를 하면 of를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most를 썼을 때 of를 넣어야 될 때가 있고 넣지 않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예요? 습관적으로 most 하면 그냥 무조건 most of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most retailers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뭐 어떤 때 들어가고 어떤 때 뜻은 똑같아요. 아까 지금 여기서 대부분이죠 그냥요. 물론 다음에 하겠지만은 그 최상급 할 때 뭐 이렇게 더 most도 들어가는데 most 하면 지금 습관적으로 of를 붙이셨습니다. 네, 뜻은 대부분이에요. 네. Most of the 피고용인들 employees죠. 아, 이렇게 뭐 동사가 나온다고 치고 그러면요. 대부분의 근로자들 여기서는 most workers라고 할게요. employees 상관없어요. 뭐 어떤 단어들과 상관없는데 네. 결정적 차이가 뭔 것 같아요? 더 간사 나 관사의 성질을 가진 단어들이 있어요. 관사의 성질을 가진 단어들은 어떤 애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대부분의 소유격, 격 또는 그냥 양을 나타내는 말. 요거 두 개. 그러니까 뭐 man이나 대충만 알아도 돼. 뭐 man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싸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들. 그리고 전부 관사의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옛날에요? 네. 예. 관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얘가 양을 나타내는 말이죠. 맞잖아요. 네. 얘가 성질이 같다 그랬죠. 성질이 같은 애들은 같이 연속을 쓸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부를 중간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관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이게 물론 이것도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자세하게 관사를 다룰 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의미는 똑같은 거? 의미는 똑같죠, 대부분. 네. 그러니까 왜 저기 내 친구 몇 명 뭐라 그래요? 그 모습뿐만이 아니고. 썸 of my friend이에요. 네. 썸 양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관사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랬죠. 얘네들은 전부 성질이 같아요. 썸, 마이, 소유격 이런 애들. 관사 이런 애들 성질이 같아요. 연속에서 쓸 수 없어요. 썸 마이 프렌드 안 돼요. 썸 of my friend예요. 그렇죠? 몇몇 자동차는요? 썸 카즈잖아요. 썸 of 자동차 그 머릿속에 있는 자동차 중에 몇 개 되면 some of the cars가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계속 문장 보다 보면 보입니다. 보겠습니다. 어디 몇 번이요? 대부분의 소매업자들, 그러니까 most 소매업자들, retailers, retail, tail은 뭐예요? 뿌리지요. 뿌리표 다시 붙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소매업자들은 아 뭐라고요? Experiencing 어? 큰? Big or large? Decrease Drop을 할게요, drop. Large, drop. 그들의 판매인데요 Sales 심지어 even large supermarket. 슈퍼마켓은 뭐라고요? 동네에 그 슈퍼하는 한국분을 아저씨를 슈퍼맨이라고 해요. 슈퍼맨. 슈퍼마켓 아니면 뭐야? 슈퍼마켓. 슈퍼란 단어 없어요 영어에서. 슈퍼예요. 슈퍼. 네. 슈퍼맨은 뭐라고요? 그 동네 슈퍼마켓 아저씨.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는 슈퍼맨. 그래도 뭐 모른 척하고 그래서 다 설명했잖아요. 슈퍼맨이 아니고 슈퍼맨. 슈퍼맨은 거기. 우리가 얘기하는 슈퍼는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굳이 얘기하는 그로서리 샵이죠. 그냥 그로서리 샵이나 코너 샵. 그쵸? 보통 이제 조그마한 그거 보겠습니다. 슈퍼마켓이죠. 50번이요. 그 강 The river is no longer 청정한 건 뭐예요? 클리어는 투명한 거고 물론 이제 청정하지 않은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프리스틴이에요. The river is no longer pristine. 이것은 it was 완전히 totally destroyed by the four river recovery. 그거 restoration이라고 해요. Restoration project입니다. 예, 저는 그 강을 어느 강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4대강 복원 기획을 어느 4대강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까 그 얘기했던 명박이는요, 제 친구 이름이에요. 예. 예. 면박이라는 애가 있어요. 면박이. 예. 면박이라는 애가 있는데,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제 다른 친구 중에 애가 있어요. 그게 누구요? 임씨예요. 예. 예. 제 친구 중에 있어요. 명박? 여기 줄여서 얘 별명이 면박이. 그래서 그분이 아닙니다. 네, 저는 절대 그분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건 그렇고요. 저도 이 강이 어느 강이라고 얘기한 적 없고요. 그렇죠?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안 나오면 소리 성듭지 않나. 채택하는 거 이렇게 또 그렇죠? 설마 여기까지 올까? 네, 보겠습니다. 몇 번이지요? 51번입니다. 전시회. The exhibition. Exhibition. 식당이면 the restaurant. 어디 가서? 서마시나 rather. 비지? 비지해도 돼요. 비지해도 되고. 좋아요. 비지도 좋아요. 그거 근데 또 뭐? 네, crowded. Crowded. 뭐야? 누가 클라우디드라 그랬는데? 네. 누구죠? 클라우드는 뭘 부름? Crowded. 52번이요. 나의 차. My car. No longer. Makes a funny noise.
사운드로 할게요. Funny. Noise. Noise. 사운드가 좋아요. Funny. Sounds. If repaired. Fixed. Itself. 스스로를 itself. Somehow.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53번이요. He made the book. Book. Case 또는 북샵 되고요 또는 신발 자 슈렉 그 외 애니메이션 주인공 있잖아요 그거 사운드가 여기서 온 거예요 슈렉 그럴까요? 렉은 뭐예요? 뭐 칸 걸어놓는 거 뭐 그런 뜻이죠? He 뭐라고요? Himself He is quite original handy 라는 거 54번이요. Mark is no longer my boyfriend. My boyfriend. We broke up last month. He always. Yeah, 친척되는 거. Always. Flood. Fl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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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lways spend time together. 당할 만큼 당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더 이상 참기가 힘들다. 직역은 애매하지만 의역은 야 그런 얘기예요. 그 보면은 enough is enough 화낼 때 예,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I had enough. I had enough라는 얘기니까 더 이상 이제 그만 더 들었으니까 그만해라는 얘기고요. 예 물론 밥 많이 먹었다 할 때 I had enough 되죠. 배가 부르다도 되는데. 여기서는 다른 뜻입니다. 밥 먹듯이 잘 쓰는 표현이고요. Sam. 영어권에서 그 영어권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건데요. 이제 그 한국에서는 그 우리 면박이 이제 친구들과 이제 뭐 나이도 많이 먹어서 이제 뭐 여기에 막말로 이제 못 취할 때까지 뭐 국회의원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한국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서 그냥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네, 빨리빨리 엔트를 해요. 더 이상 이제 뭐 그렇게 정치인을 살면 바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높은 자리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악착같이 한국에서는 여기에 못 취할 때까지 그냥 그것도 뽑아주는 것도 웃기고 하여튼 그런 경우인데 영어권 문화 그렇고 58번 보겠습니다. Mason은 Place. Soccer. All the weekends. He is extremely busy. He even works on weekends. 잠깐만 쉬었다 갈게.